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도움 말씀에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YBM 넷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드리고 있는 인성정보, 그리고 세 번째 라온시큐어, 마지막으로는 한일사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리뷰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YBM넷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교육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YBM 온라인 교육 사업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소익이나 뭐 토픽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들어서 YBM넷이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드린다라면 비대면 교육과 전자 교과서를 전국에서 좀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지금 언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교육부가 디지털 모델 학교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교육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작년에 좀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살펴본다라면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. 특히나 지난 화요일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좀 조정을 받았고 전일 좀 투매가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물론 종가에는 보합권을 마무리됐습니다만 이 투매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단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전략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현재 가격이 4,300원대에서부터 4,0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단기 반등권을 노려갈 수 있는 전략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인성정보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고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이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 쪽에서 좀 반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격 진료 시장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격 진료는 앞으로 트렌드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이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은 장기간 동안의 박스권이 좀 돌파가 됐고 오히려 이 자리가 좀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외국인과 기관까지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성 정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